하면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아라 전국 탑10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강원도 동해입니다. 동해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자, 계절마다의 매력을 담고 있는 자연도 있고요. 또 오감이 즐거운 관광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참 시원해지는 곳에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전국 탑10 가요쇼를 채워주실 분들이십니다. 자,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 14년째 샛별 가수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챔피언. 네, 챔피언 이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디 큐. 안녕하세요. 가수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자 인간 추금기 신미래입니다. 다들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항상 만나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 뵈니까 참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몇 분은 제가 몇 분이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제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한 번씩 뵀던 분들인 것 같은데 뭐 정민 씨 네. 어디서 뵀었죠, 저? 아, 저는 광진구 고소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때부터. 아, 광진구 고소영. 네. 그 피아노 치시는 분 네, 아니세요? 네, 피아노 선생님 할 때부터 앞에 앉아 계셨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심사를 보셨는데 X 지금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맞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대원 씨, 이대원 씨.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오랜만에 뵀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트롯에서 뵀죠. 타 프로그램. 네. 네. 같이 운동도 하고 저랑. 네네.
우리 한강 씨는? 네, 저도 타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코치님으로 예 만나서 뵙는데 한강 씨는 오래 뵙죠? 예. 자주 뵙죠? 자주 뵙습니다. 저희 네. 제가 타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요. 네. 여기서도 보시고 저기서도 보시고 이렇게. 아, 가는 경연 프로마다 제가 있었나요? 네네. 가는 곳마다 계셔가지고 마스터로 계시고 네. 항상 너무 예, 든든합니다. 저는. 아, 네.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또 잊을 수가 없죠, 신미래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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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체전에서 뵀었죠. 아, 앞에 거 뺐잖아요. 네네. 네. 트롯 전국 체전에서. 네, 맞아요. 아, 그 뒤로도 뭐 꾸준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저만 안 물어보세요? 저도 김양 씨는 저희 네. 그냥 처음부터 많이 뵈가지고 제가 심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양 씨는 오다가 네 저는 벌써 한참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벌써 14년째 뵙고 있어요. 저 데뷔하자마자부터 계속 같이 많이 뵀어가지고 근데 점점 더 좀 소년 현빈이 돼가는 그런 맞아요. 얼굴이에요. 점점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살도 빠지시고. 네. 소년 현빈 같아요. 그래요. 이거 후배분들 모시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 선배님들 모셨을 때는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후배분들 만나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정민 씨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나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하나 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몰라.
하루 어찌 보냈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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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 힘겨웠단 말도 못하고 잠비마저 시렴 달빛마저 무거워 그저 몸을 미고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토닥토닥 내 사람아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청이며 걸어왔구려 그대 혼자 외로이 어두운 밤에 쓸쓸히 눈물 속에 잠을 청할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어 이젠 나
노래 한 곡씩 해보셨는데 네. 좀 소감 한 말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배사님수를 두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이 피톤치드의 향을 맡으면서 이 정말 이 산에 아주 개운한 이 향기를 맡으면서 노래를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같이 네네. 또 이렇게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한참 어려지는 기분이라 그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대원 씨는요?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좀 밤이 또 점점 어두워지고 비까지 맞으니까 뭔가 조금 더 감성적으로 변해서 노래에 좀 더 흠뻑 취하는 그런 기분이 약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데 뭔가 더 재밌는 평소보다 약간 그런 기분이 조금 드네요. 네. 저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제 안개가 막 이렇게 자욱하면서 사실 제 노래를 내 거 해줘요를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네. 이렇게 색다른 분위기는 처음이고 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부르는데도 내 사랑 어서 와요 내 사랑 어딘가 올 것 같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가사가 있으니까 별이요?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님 네. 별그대 네, 별그대의 그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되게 기분이 오묘했어요. 사실 뭐 노래를 무대 위에서 하는 사람도 또 평소와는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앉아서 듣는 네. 우리도 좀 너무 좋아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느낌으로 맞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한강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노래할 맛이 난다고 하죠. 아, 예, 노래를 막 하고 싶은 이 장소에서 네. 노래할 맛이 난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았고 좋은 무대 같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래 씨. 뒤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하늘이 지금 약간 네. 오묘한 색깔이라서 네. 핑크색의 보랏빛? 네, 보랏빛이라서 굉장히 멋진 분위기인 것 같고요. 고급진 트롯 음악회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그냥 감상을 하면서 저도 예전과는 다른 조금은 촉촉한 오빠는 풍각쟁이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야, 촉촉. 아니 이 하늘 색깔이 촉촉해요. 오묘하다고 했잖아요. 네, 미래 씨 목소리랑 정말 잘 어울렸어요. 오묘한 맞아요. 그 아유, 풍각쟁이 정말 새로운 풍각쟁이 너무 저도 미래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실제로 들으니까 더 분위기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노래하는 걸 보니까는 엄청난 뭐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엄청난 비를 맞으며 노래했던 기억이 저도 있죠. 나는데 네. 오늘 이 정도는 좀 시원하고 노래하기 좋잖아요. 아니죠.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이슬이죠. 여러분들이 네. 지금 노래를 해주신 이 무대가 무릉별유천지예요. 네. 이름이 네. 예쁘다. 네. 이름이 무릉별유천지라는 이름이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 그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토피아.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해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이름이 바로 무릉별유천지라고 합니다. 자, 동해 시민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 더욱 특별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무대 좀 이어가야죠. 네. 네. 다음 무대 우리 신미래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근두근 깜빡깜빡
벗어 아카시아 숲속으로 아가씨는 웃고 가네 하늘도 새파랗고 가슴도 새파랗네 방울소리 들려오네 손풍 고문 숨을 쉬네
아니라도 술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외쳐봐 세상 다 내 거야 yeah. 이리치 이거 저리차 이거 하루가 꼬여있게 뭐니 뭐니 이리치 뒤도 저리치 뒤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 말 어? 술 한 잔의 인생을 말해 hey. 술 두 잔의 미래를 보내 한 역전의 드라마를 쏘네 하늘에서 양날이 주네 원샷 두샷 마시자 인생은 딱 한 번이야 원샷 투샷 멋지게 홈런 한번 치는 거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냐 누가 뭐랬냐 넘어지고 깨지면서 가는 거야 다시 달려보는 거야 인생은 딱 한 번이야 원샷 네, 사실 요즘 어디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기 좋고 아름답고 또 물 좋고 산 좋고 이런데 오랜만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야외 무대 네. 맞아요.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네네. 사실은 야외 무대를 꿈꾼 게 벌써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어, 맞아요. 우리 정말 많이 맞아요. 다녔었는데. 어, 진짜 네네. 저희 뭐 다니면서 서로 만나서 빨리 조심해서 맞아. 다녀와면서 맞아. 인사하면서 맞아. 헤어지고. 아, 맞아요.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 너무 그래서 빨리 갔어요. 너무 이 무대가 그립고 야외가 그립고 그런데 그 그리운 와중에 이렇게 또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시니까 좀 감사하는 마음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길 자체가 되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저도 항상 집에만 있거든요. 저도 네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아마 우리 전국 탑텐 가요쇼가 야외 무대가 이게 가장 먼저이고 가장 이거 유일하지 않을까. 네네. 그 정도로 귀한 무대에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바쁘셨을 때 네. 야외에서 많이 노래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없었어서 네. 너무 안 해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차 타고 오면서 밖에 구경하면서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와서 행복해요. 행복하다. 행복해요. 조만간 뭐 그런 지금 신미래 씨가 말씀하신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정말 그 공연이 잡히고 지방 스케줄도 잡히고 하면 너무나 설레이고 또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또 서울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스케줄 마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끝나고. 그래야 이제 선후배분들이 함께 또 친해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대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민 씨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저려오네요.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렌지빛 노을
가자. 당신은 고운 사람, 당신은 예쁜 사람, 설레는 내 가슴 어느새 보랏빛으로 물들었네. 숨기려 해도 내 얼굴 뒤엔 슬픔이, 꽁꽁 싸매뒀던 상처도 내가 안아줄게요. 술 한 잔 같이 할까요? 세상사 툭툭 털고
네, 오늘 강원도 동해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우리 박현빈 선배님 처음 하는 이 MC 처음 하시는 프로그램에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동생분들하고 또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네.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요즘 느끼는 건데 혼자 스케줄 가거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같이 이제 트로트 하는 우리 동료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같이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 그것만으로,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무대도 당연히 재밌지만, 그래서 또 이런 무대가 정말 많이 생겨서 계속 뭐 어디 가서도 뭐 인사 밝게 하고 우리 이렇게 또 만났네 이러면서 노래하고 휴게소 가서 만나서 어디가 하면서 밥 먹고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잊고 있었던 그 소중한 무대에 대한 그 감사함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이렇게 시원하고 행복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씨요? 아, 네. 전무 이렇게 우리 선배님 첫 이렇게 녹화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지금은 저희 우리 가수분들하고 스태프분들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저기 뒤에까지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피부도 맞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정말 좋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고 또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민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자, 전국 탑10 가요쇼 맑은 자연이 펼쳐진 동해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끝곡으로 조정민 씨의 레디큐 청해보면서 다음 주 더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슛 레디
딩